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주가 또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FOMC 회의 결과 또 미국의 2분기 GDP 발표 등 굵직한 이슈들 처리를 해내면서 우리 증시 한 주를 보냈는데요. 오늘 우리 양대 시장 모두 오름세를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상승 탄력은 더더욱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과연 어떤 투자 전략 세우면 좋을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시장의 주요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이슈 분석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신재생 에너지 확대 국면에서 미국의 기후 관련 법안 통과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태양광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상당히 주목받는 분위기였는데요. 오늘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 주요 현안들 점검해 보면서 이 태양광 관련주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 모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태양광 관련주들이 정말 시장에서 계속해서 강한 모습 보여주더라고요. 이 미국 기후변화 관련 예산안 관련 이 통과 가능성에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는 건데 이번 예산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입니다만 여러 번 굉장히 난항을 겪었어요. 그러다가 네. 이제서야 조금씩 반응이 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예산안의 주요 내용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 중점적인 정책을 민주당 같은 경우가 약간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계속 미뤄오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 계속 계류가 되고 있었는데 금액적인 측면 및 조항으로 조율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타결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한번 본다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군에 포함되는 사업인 전기차 사업이 포함이 되었고요. 에너지 쪽에서도 좀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신재생 에너지 원에 포함되는 부분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유 같은 경우 뭐 전통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와는 다른 부분인데 여기에 관련해서 세금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했었고요. 원유와 가스 같은 경우는 같이 한 군에 묶여서 내용이 나왔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보조금의 확대 측면이 있었고요. 4천에서 7,500달러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 기존보다는 확대가 돼서 정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태양광 원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묶이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미국에서 생산 보조 및 세제 혜택을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메탄가스에 대한 세금 부과 그리고 원유나 가스 같은 경우는 관련 개편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법안 자체가 신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파생되는 전기차 사업의 확대 이게 중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계속 주가가 강해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의 주가 반응은 신재생 에너지 쪽이 더 강한 모습이었고요. 2거래일 전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먼저 태양광과 관련된 종목들이 먼저 강했었고 어제 같은 경우 미국 시장은 태양광 관련주도 이틀 연속 강세를 나타냈지만 풍력이라든지 이쪽으로 확산이 되는 모습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즉 유가까지 함께 비춰보더라도 유가는 이제 한 100불 정도 수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종목들이 강한 거는 일단은 우리나라를 내로하고 미국 측면에서 이 기후법안 처리에 대해서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거의 현실화가 되면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입니다.
네, 유럽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전기차 관련 보조금들을 깎는 그런 추세인데 오히려 이 자동차주들, 기존의 자동차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는 미국에서 이런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한다거나 하는 법안들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참 독특한 지금 흐름인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미국발 기후변화 대응 법안으로 청정에너지 사업 확대에 더더욱 힘이 실리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국내 관련주들도 지금 강하게 시세 분출해주고 있습니다. 이사님,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관련주들에서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기후 법안과 관련된 부분이 뭐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이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들이 한 차례 부각이 됐었습니다. 그때 같은 경우가 유가의 상승이 있었을 때, 그리고 폴리실리콘 가격 같은 경우가 기존의 톤당 뭐 극단적일 때는 10달러 이하, 10달러 이 구간까지 유지가 되다가 최근에 한 20, 30달러 수준까지 올라와서 이 가격이 유지가 됐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바라보지 않던 뭐 태양광과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주목이 됐었어요. 근데 유가 같은 경우가 한 차례 한 8% 정도 하락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같은 경우 뭐 폴리실리콘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종목, 그리고 모듈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종목은 조정이 나왔었거든요. 그러한 기간을 거쳐서 2분기 실적 시즌에 도래를 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 모듈과 관련된 기업 뭐 하나솔루션,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는 현대에너지솔루션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예상 영업이익이 적자 기준으로 한 6,700억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게 흑자로 나오면서 시장이 먼저 여기에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고, 장 마감 이후에는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예상보다 실적이 잘 나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먼저 주가 같은 경우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는 케이스가 좀 달랐던 게 모듈과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적 이전에 먼저 주가가 강했었어요.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가는 단계에서 중국이 이 정도 가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용납할 수 없다라는 톤으로 수요 같은 경우를 통제를 한다고 했었고요. 뭐 공급 수요 모두 통제를 하면서 이 가격을 조절하겠다라고 하면서 원재료 가격 같은 경우가 낮아질 수 있는 요인이 있다 보니 모듈과 관련된 종목들은 선행해서 주가가 강하고 2분기 실적까지 보여주는 모습이었고, 폴리실리콘과 관련된 OCI 이런 종목은 실적이 그래도 2분기 예상치만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되려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어제가 이제 달라지는 케이스였죠. 모듈과 관련된 종목의 2분기 실적이 좋았고 미국의 법안의 통과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이 되면서 여기에서는 이제 파생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안 좋은 상황이 반영이 됐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 일단은 폴리실리콘 사업을 하는 OCI 같은 경우도 주가가 이제 안정화 경향에 접어드는 모습이었습니다. 태양광과 관련된 밸류체인 종목들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한 모습이었고요. 여기에서 풍력이라든지 확산을 해서 신재생 단에서 원전 이쪽으로 확산이 되는 모습 시장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어제부터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부터 좀 특이했던 부분들이 기존과는 좀 다른 움직임들 포착이 된다라는 거였는데 상대적으로 좀 조정세가 컸던 게 이런 폴리실리콘 업체들이었는데 이 업체들도 좀 주가가 안정화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언뜻언뜻 나오기는 했는데 지금 어제 하나솔루션이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태양광 모듈 업체들이 먼저 좀 주목을 받는 듯한 흐름들 포착이 되고 있는데 하나솔루션은 지금 실적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주변에서 지인들이 하나솔루션이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거 잘 못 봤던 것 같은데 특이하지 않냐라고 저한테 연락이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하나솔루션 최근 이 실적부터 해서 좀 향후의 주가 전망도 함께 좀 짚어주시죠. 네, 최근은 2분기 실적이 일단은 가장 큰 턴의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는 주가 같은 경우가 원재료의 하락,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폴리실리콘 가격이
통제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보니까 반등이 나왔었고 2분기 실적이 너무 잘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기대감이 낮았었거든요. 뭐 미국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가 잘 나올 수 있을까? 당연히 적자라는 시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흑자가 나타나면서 시장에서 집중을 하게 된 거죠. 왜 이 부분에서 실적이 잘 나왔을까? 과연 숫자만 봤을 때는 아, 태양광 사업이 돌아선 걸까? 아니면은 다른 사업부가 나아진 게 아닐까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실제 태양광 부분에 사업부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점이 첫 번째로는 미국의 기준으로 전력 가격 같은 경우가 1월 대비해서 7월까지 한 20%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군 중에서 그 발전 효율이 가장 뛰어난 태양광 같은 경우가 집중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그럼에 따라서 모듈의 판매량 같은 경우도 늘고 단가까지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판매량, 단가 이렇게 다 증가하는 모습, 상승하는 모습에서는 매출 같은 경우도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익률 같은 경우도 함께 개선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 지금 실적 같은 경우가 아주 잘 나오게 됐습니다. 한 영업이익률은 한 2.5% 정도 나타났는데 아주 고무적인 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현재 시가총액이 하나솔루션이 한 8조 3천억 원 수준입니다. 2분기 실적만큼 나머지 3분기, 4분기 나와준다고 하면은 실적 대비해서 현재 기준에서도 상승 여력이 한 10% 정도 남아있는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나솔루션 어제 20%대 급등한 데 이어서 오늘도 지금 한 3%가량 오름세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좀 저희가 이 주가 추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태양광 산업에서도 또 등장을 하게 되는 게 결국에는 중국입니다. 아, 이 글로벌 태양광 산업의 확대 압도적으로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시장이 국내 관련 업계의 향방을 좌우할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우고 있다라는 측면이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특히 이 태양광 주요 부품인 잉곳, 웨이퍼가 이 중국의 독주 상태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국내 관련 산업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이 이유, 배경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중국 같은 경우가 과거의 히스토리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익 대비해서 이 비용이 계속 커지는 구조였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기준에서는 이 비용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는 생산 같은 경우도 단가, 그러니까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제품을 생산해내는 부분이 아주 낮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됐고요. 그다음에 진입장벽 같은 경우도 이게 장치 산업이 많은 그런 투자가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쉽게 중국 같은 경우가 따라 붙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 예로 들면은 뭐 LG그룹 같은 경우는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사업을 영위해오다가 이거를 포기하기까지 이르렀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서도 중국 같은 경우 기업에 대비해서 경쟁력이 뚜렷하게 차이가 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품에 대해서 퀄리티가 다르거나 그런 요소가 아니라 산업이 좋아진다고 하면은 좀 돌아서는 요소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태양광 산업의 특성상 이게 마진 같은 경우가 또 그렇게 높지 않아요. 2분기에 하나솔루션의 실적을 보더라도 영업이익률이 한 2.5%. 단적으로 저번 분기 대비해서는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면서 나아진 측면이지만은 일반적인 기업의 영업이익률보다는 좀 낮은 단계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서도 조금은 뭐 고민이 되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가 만약 여기에서 한 70불 정도 이하로 극단적으로 내려간다고 하면은 신재생에너지 이쪽의 매력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까지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러한 태양광 산업에 관련해서 정책적으로도 좀 많은 지원이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가격 측면에서도 보조금을 뒤로 해서 좀 우위에 설 수 있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그러한 부분도 부족했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좀 경쟁에
부분에서 상대적 열위에 설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습니다. 이 점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뚜렷하게 그 진출을 더 한다, 우리나라 기업 기준으로 더 확대를 한다라고 하기보다 지금 기준에서 어느 정도 뭐 시장의 점유율을 유지 또는 늘려갈 수 있는 구조 정도로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한 이유는 결론적으로 본다고 하면 뚜렷하게 기술의 경쟁력을 요하는 부분이 아닌 게 뭐 폴리실리콘이라든지 모듈 이러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지금 천연가스 가격은 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또 게다가 러시아가 이 천연가스를 무기화하려는 네. 움직임도 계속해서 또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신재생 에너지 확대 국면으로 지금 태양광의 수혜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투자 전략을 수립할 때 있어서 어떤 점들 좀 주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중에서도 좀 강한 상승세를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 지금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여기에서 생각해 볼 점이 정치적 요소의 결부가 많다는 점입니다. 한 차례 신재생에너지 쪽, 특히 태양광 쪽 중에서 폴리실리콘, 모듈, 뭐 각각 OCI라든지 하나솔루션, 뭐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부각되게 된 이유가 중국과 미국의 분쟁 요인이었거든요. 그중에서 신장 위구르 쪽에서 생산되는 부분을 수출에 대한 통제를 수출에 대한 통제를 미국이 가하면서 그때 이제 신재생에너지 쪽 그중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부각이 되게 된 구조고 가격 같은 경우도 그와 함께 더 상승을 한 요인이 있다 보니 정치적 요소에 따른 변동성이 있다는 점을 필히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태양광 수요 회복은 이루어진 시점인데 이게 다다음 분기까지 한 적어도 4분기까지 연속되는 흐름이 나타나는지 그러한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뭐 이러한 부분의 부정적인 요소를 뒤로 하고도 일단은 우리나라 기업 실적이 잘 나오는 모습, 특히 뭐 폴리실리콘보다는 모듈에 대한 기업들, 모듈 기업들 중에서 미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이겠습니다. 일단은 탑픽 종목으로는 뭐 모듈과 관련된 현대에너지솔루션, 그다음에 뭐 하나솔루션 이러한 종목이 비록 주가는 상승을 했지만은 뭐 시장의 대표적인 중심 종목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정치가 없는 분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태양광 산업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정치적인 이슈들과 관련해서 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산업 분야인데요. 간밤에 또 미국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또 서로 전화로 날선 말들 오고 갔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흐름들 좀 챙겨보면서 태양광 산업들 같이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탑픽 종목으로는 현대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하나솔루션 저희가 제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이번 법안에 특히 주목하는 태양광 외에도 법안의 주요 골자가 이 탄소 배출량 감축인데요. 그런 만큼 이 관련 인프라 확충에는 풍력 그리고 또 원자력의 성장세 역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풍력과 원자력 관련해서는 또 그 수혜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네. 일단은 가깝게 미국의 법안과 함께 구체적인 수치로 볼 수 있는 게 EU의 2050년 탄소 중립, 뭐 탄소 제로 이러한 정책입니다. 여기에 비추어 봤을 때는 지금보다 원자력 기준으로는 한 3배 정도 이상 글로벌적으로 늘어야 되는 구조고요. 그다음에 풍력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해서 환산을 하면은 지금 단계에서 한 7배 정도는 늘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게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은 계속 부각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큰 포인트로 둬야 될 점은 이게 발전 단가 측면이거든요. 유가 대비해서도 비추어 봐야 되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뭐 태양광 풍력 이런 측면에도 함께 비교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가장 유리한 구조는 뭐 태양광 측면이 다시 부각이 되었고요. 풍력 같은 경우는 뭐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국내에 유리한 구조는 아닙니다. 지형상으로 좀 그런 측면이 있고
그 해외 수주 같은 경우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기업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겠습니다.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도 뭐 노후 원전 설비 그러한 부분은 계속 시장에서도 반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 보자면 수출에 대한 부분이 논의는 되오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이 수주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면은 주가는 방산주가 상승했던 것처럼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도 비슷한 흐름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네. 자, 결과적으로 좀 이 신재생 에너지 주들 좀 줄을 세워 본다고 한다면 일단은 태양광 관련 주들 먼저 좀 시장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풍력과 원자력 좀 뒤를 따라갈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오늘 준비한 이슈 분석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웅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키워드와 특징주 한 번에 확인하는 키워드 식스센스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키워드 식스센스는 인베스팅 코리아의 민푸름 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힘차게 출발을 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얘기하기 전에 사실 베이스인 글로벌 증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 인상 발표 이후에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 GDP 발표가 있었고 또 고용지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또한 근원 PC 물가지수가 전분기 대비 한 수치가 나왔는데 사실 이 지표가 굉장히 상반되게 나왔어요. GDP가 시장 예상치보다 더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는 게 맞겠죠. 하지만 근원 PC 물가지수가 예상치보다 0.1% 좋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 한 가지의 호재를 가지고 시장은 계속해서 반등, 이 강세를 유지 중인데 그의 배경에 있어서는 금리 인상 이후에 파월 의장의 언급한 부분이 가장 큰 것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지금 그 금리 인상 발표를 하면서 파월 의장이 다음 FOMC 회의에서도 또 이제 이례적인 큰 폭의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다만 어떤 이 지금 이 추가로 계속 긴축되고 있는 이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경제와 인플레이션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살펴보면서 속도를 조금 늦추는 게 적절할 것 같다. 라는 이 발언 때문인데요. 이 파월 의장의 이 속도를 늦추겠다라는 발언 때문에 지금 미증시,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내 증시도 오늘 강세 출발을 하기도 했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외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 정도의 순매수세가 받쳐준다면 사실 우리 시장은 굉장히 강세를 보여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금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모두 조금 힘을 잃고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의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기 때문에 지수가 조금 이제 상승 탄력을 받기도 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항생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힘이 조금 없는 시장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이제 매수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하는 종목이 훨씬 많긴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8월달 증시를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전략을 먼저 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오늘 같은 장에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조금 이제 차익 실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좀 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한마디 먼저 좀 들어봤습니다. 미국의 2분기 GDP가 역성장을 보였다라는 소식에도 시장 계속해서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키포인트에는 어떤 것들 있었을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는 이제 그 태양광, 풍력 에너지 이런 대체 에너지 섹터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미국의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상원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완화 법안이 합의를 하면서 이제 이 481조 원에 달하는 투자 규모가 결정이 됐는데요. 결국에는 이게 이 금액이 기후 변화 프로그램 즉 그린 부양안에 이제 투자를 하겠다. 이 입법안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481조 원이 풍력 에너지와 재생 에너지 섹터로 이제 투자가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이게 미국이 이러한 바람을 일으킨다면 전 세계의 이제 각국의 정부나 이제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태양광과 풍력이 같이 이렇게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에너지 섹터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최후의 목표는 태양광과 풍력으로 인한 신재생 에너지지만 가는 길에 우리가 이제 대체로 바로바로 쓸 수 있는 원전까지 포함해서 저는 에너지 섹터가 굉장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소 몇 년간은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그릴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사실 이제 글로벌 증시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한데도 불구하고 이 재생에너지나 이 대체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난이 계속되고 또 전쟁이 지속되는 한 시장에서는 계속 이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단기적으로도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지켜봐야 할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오늘 이제 태양광과 풍력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 저는 이게 조금 더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대명 에너지, 뭐 현대 에너지 솔루션, 대상 파인텍, S 에너지, 뭐 등등 이제 CS 베어링, 뭐 우림 PTS 등등의 이제 풍력과 이제 태양광이 같이 상승하는 것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강했던 섹터 중에 하나가 영상 콘텐츠 쪽입니다.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지금 넷플릭스에서 좀 흥행을 하면서 사실 이제 한 주 전부터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콘텐츠가 사실 좀 이 조정이, 긴 조정의 국면을 끝내고 추세 전환에 성공을 하려면 이 이상한 나라,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뿐만 아니라 다른 추가적인 콘텐츠의 호재가 조금 이어져야 이 상승 추세가 쭉 이제 갈 수가 있는데 아직은 이 우영우 드라마를 제외한 호재가 딱히 없습니다. 하지만 이 드라마가 끝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넷플릭스 안에서 흥행을 한다면 이 추가적인 상승세는 단기적으로 조금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유지가 되면서 이 코로나가 계속 재유행 이제 할 동안은 이제 콘텐츠와 우리가 코로나 때 이제 떴던 이 섹터들이 다시 강세를 좀 보일 확률도 우리는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버킷 스튜디오나 팬 엔터테인먼트, 이제 CJENM 뮤직 스튜디오 등등 이제 영상 콘텐츠 관련해서 이제 기업들이 조금 주가의 강세를 보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상화폐 쪽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가상화폐 섹터들이 아주 긴 시간 동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글로벌 증시 하방 압력과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코로나 시절에 이제 그 우리가 증시가 엄청나게 반등을 하는 동안 대체 자산 시장도 그 규모가 같이 반등을 했죠.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이나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한 상승세를 보였다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이 하락장의 국면이 시작이 되면서 같이 조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빗썸 코리아를 미국의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가 빗썸 코리아를 인수한다는 소식으로 시작으로 해서 이제 뭐 비덴트나 뭐 어떤 이 갤럭시와 머니트리, 우리 기술 투자 등의 암호화폐 이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이제 가상화폐 섹터가 오늘도 같이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비트코인 가격이 장중에 한때 2만 4천 달러를 돌파를 했다는 소식에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이제 추세 전환을 이제 좀 아래에서 조금 할랑말랑 이렇게 고개를 드네 마네 이러고 있는데 이게 추세 전환의 시작이라기보다는 여기에서 호재가 또 이어져야지 이 추세 전환에 성공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가상화폐 섹터들이 강세를 보이는 것은 단기적인 시야에서 보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오늘 시장의 주요 키워드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식스센스 6개의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그린 부양안 합의 소식에 국내 대체 에너지 관련주들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간밤 실적을 발표한 아마존, 2개 분기 연속해서 순 손실을 기록했지만 매출과 가이던스는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는데요. 이에 따라서 국내 인터넷 대표주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가상화폐 관련주들 역시 다시 한번 시장에 주목받고 있고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넷플릭스 세계 3위 기록을 했다라는 소식에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 역시 현재 시장에 관심 받고 있습니다. 애플도 간밤에 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주당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 매출액도 시장 예상치를 넘어서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폴란드 대규모 수주 소식 이슈가 여전히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를 하면서 방산 관련주들도 현재 시장의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키워드 식센스에서 선정한 특징주 공개합니다. 네, CS 베어링, 카카오, 갤럭시아 머니트리를 비롯해서 6개의 종목이 특징주로 선정됐습니다. 이 중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볼 세 종목, CS 베어링, 이루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네, 오늘의 인기 키워드, 오늘장 최대 화두죠. 미국발 이슈에 주목받고 있는 대체 에너지와 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애플, 또 10조 원대에 이르는 수출 쾌거 소식입니다. 방산 키워드 뽑아주셨는데요. 각각 특징주 CS 베어링, 이루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선정됐습니다. 우선 CS 베어링,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CS 베어링은 스톱입니다. 이 대체 에너지나 이 풍력 에너지, 그 다음에 그 태양광, 이쪽은 제가 중장기 관점으로도 좋고 단기적인 관점으로도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섹터는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특징주로 잡은 이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굉장히 강세를 보였어요. 시작부터 이제 갭상 시작해서 위로 쭉 올렸는데, 지금 종가는 거의 다 꼬리를 위아래로 꼬리를 달고 형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주가로 봤을 때에는 오늘 굉장히 갭상 시작해서 상승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 차익 실현 매물 출하의 가능성 때문에 스탑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역시나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도 이 풍력발전 베어링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이 대체 에너지 섹터가 뜰 때 가장 또 큰 폭으로 이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CS윈드의 자회사죠. CS윈드보다 시총이 굉장히 작고 변동폭이 좋기 때문에 단타로 단기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481조 원 투자가 확정되는 것과 더불어서 그 전부터 지금 전 세계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에 투자가 지속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대체 에너지 섹터는 계속해서 좋다. 하지만 CS 베어링이 지금 시점에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 좀 위험할 수 있으니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스탑이라는 의견 드립니다. 네, CS 베어링 스탑 의견 받았습니다. 이어서 애플 관련주죠. 이루온. 이루온은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이루온은 고입니다. 이루온은 원래 5G 관련주죠. 5G 관련주인데 그 애플 관련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애플의 어떤 이 호재나 악재에 많이 영향을 받는, 또 그만큼 수혜를 받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큰 틀에서 보자면 제가 왜 이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고라고 외쳤냐면, 일단 이 IT 부품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IT 부품군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수요가 둔화되고 감소되는 동향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반도체 부품이나 이쪽이 조금 약해요, 상대적으로. 하지만 그 중에서도 스마트폰 밸류체인은 강세가 보일 전망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봄과 가을에 항상 이제 새로운 스마트폰이 이제 나오죠. 그리고 삼성전자에서도 이제 8월에 이제 신제품을 이제 발표를 하는데 그때에 맞춰서 아이폰도 신제품을 발표를 합니다. 지금 이 글로벌적인 이 하락 국면에 또 소비가 둔화되고 있는 시점에서도 아이폰의 재고량이, 아이폰이 지금 13까지 나왔죠. 아이폰 13의 재고량이 이제 최저의 재고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스마트폰 밸류체인의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시장이 안 좋고 지금 소비가 둔화되고 있는 얼어붙은 소비 심리 사이에서도 고가인 아이폰이 그만큼 잘 팔린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로운이 그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3분기에 굉장히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고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차트상에서도 지금 21평이 우상향을 하고 있고 모든 이평선 위에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세를 보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종가가 지금 어제 시가에 근처에서 지금 형성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위로 한번 오늘 강하게 썼다가 다시 꼬리를 달고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도 단기적으로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란드 수주 소식에 이 방산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시장의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특징주로 뽑아주셨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또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 영업이익이 14%가량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시장 예상치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낸 거죠.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과연 고일지 스톱일지 궁금한데요. 연구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종목 중에 또 하나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이제 들어가는 거를 생각을 한다면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스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죠. 왜냐하면 오늘 이 시총 무거운 지금 이 2조가 넘는 거의 3조에 가까운 종목이 20% 이상 상승을 했다라는 것은 굉장한 시세 분출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반 정도 분할 매도를 해도 괜찮은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새롭게 진입하는 것은 굉장히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야 막 시세 분출을 시작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호재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방산 쪽에 이제 전체적인 건데 그 중에서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호주의 수주전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이제 하반기에 발표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수주전의 결과가 나옴으로써 이제 저는 거의 10만 원 이상도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지금 이제 차트상에서는 21평과 21평이 우상향으로 이제 고개를 틀었고 61평과 골든 크로스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시세 분출이 추가적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에 지금 오늘 급등이 나와서 단기적인 이제 이 급등으로 인한 조정, 즉 차익 실현 매물이 출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조금 온 후에 숨고르기를 한 후에 그때 이렇게 이제 진입을 새롭게 하셔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힘이 강하다면 가격 조정이 아니라 시간 조정을 줄 수도 있겠죠. 저 종가 무려 한 6만원, 6만 2천원 위에서 이제 이 시간 조정 며칠 동안 같이 이렇게 보낼 수도 있는데요. 이제 그때도 다시 이렇게 고려를 해도 좋을 만큼 저는 추가적인 시세 분출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매수 시점을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서 잡으셔라라는 의미에서 스탑을 드린 거지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수주전이 결과가 만약에 지금 독일과 1대1로 지금 남아있는데 여기서 이제 한국이 이기게 된다면 유럽 시장의 방산 시장 수출 시장이 열렸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출 신장의 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호주전이 통과가 된다면 이 유럽과 이제 전 세계 방산 100조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전쟁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서 이 방산 섹터에는 지금 호재가 충분한 상황이거든요. 여전히 그래서 저는 이 강세 더 보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일단 오늘 급등세에 나왔기 때문에 급등 이후에 조정 가능성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인기 키워드와 특징주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민푸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마감이 임박했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53% 상승한 2448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수급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금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면서 시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거의 전 업종에서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는데 전기전자 업종만큼은 물량 덜어내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 이틀 연속 3천억 원 넘게 물량 던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세 속에서 반도체 대표주들이 부진한 모습입니다. 미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만든 이 반도체 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서 하원까지 통과되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 서명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하지만 반도체 주들 현재까지는 상승 흐름 이어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0.66% 오른 803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개인은 현재 차익 실현에 나서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수세 보여주고는 있는데 연기금 매물 출회가 이어지고 있어서 기관 수급 움직임은 끝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상승세가 우세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어제 소폭 하락했던 HLB 오늘 3%대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도 강세입니다. 네, 장 마감 후에 만나게 되는 이정수의 신의 한수 코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장 마감 이후에 서울경제TV 리드온 이정수 파트너가 시장 분석과 함께 특징주들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정수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 우리 양대 시장 기분 좋게 시작을 했는데 아시아 주요 증시가 좀 다소 눌림목 보이면서 국내 증시도 같이 좀 흐름이 빠지는 듯한 모습들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뭐 빠지는 거는 모르겠고요. 삼성전자가 빠졌나 보죠. 삼성전자 좀 빠졌네요. 오늘 종목들 상승 종목수가 더 많았습니다. 코스피도 653개 하락 개수가 250개 정도, 코스닥도 924개. 자, 오늘 어쨌든 많은 사람들 체감이 좀 좋지 않았나 싶을 텐데요. 왜냐하면 제가 7월 12일인가요? 그때 화요일 날, 그때 맞네요. 7월 12일서부터 방산주들 좀 잘 봐라라는 얘기를 계속 말씀을 좀 드리면서 현대로템, 그다음에 한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위아, 풍산,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 이거 자주 얘기했거든요. 하나 시스템까지. 그중에서 이제 두세 개 종목들은 이제 종목을 추천하기도 했고요. 아침에 시점에는 추천하기도 했고. 그래서 하나 같은 경우는 지금 급등이 나왔죠. 하여튼간 바닥에 추천해가지고 지금 한 12% 정도의 수익률을 좀 드렸던 종목이고, 풍산 같은 경우도 지금 5%가 넘게 지금 수익이 났죠. 그리고 뭐 나머지들도 지금 다 급등이 나와가지고 이제 방산주들은 그렇고, 사실 방산주보다는 오늘 아침서부터 강하게 움직였던 것은 태양광 섹터였습니다. 바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쪽인데, 바로 이제 그 미국에서 그린 부양한 합의 뭐 이런 얘기들, 그런저런 얘기들이 이제 막 아침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미국에서 이 시장을 그동안 억눌렀던 악재가 바로 인플레이션 이슈였는데, 그 인플레이션 어떻게 풀어보려고 완화에 대한 그 법안을 지금 냈죠. 그래서 560조를 가지고 인플레이션 그 완화에 대한 법안을 통과를 시켰고, 그리고 그 중에서 481조를 그린 부양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늘 태양광하고 풍력하고 강하게 움직였는데 이 흐름은 당분간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순환매도 돌 거예요. 과거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 하면서 이제 바이든 관련주였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그때 움직일 때 원전도 움직였고, 온실가스도 움직였고, 뭐 전기차도 움직이고 막 그랬던 거 기억나실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움직일 건데, 지금은 오늘까지는 이제 풍력하고 그다음에 태양광 이쪽이 강하게 움직였고요. 하여튼 뭐 그래요. 자, 이제 미국 시장 잠깐 보면 미국 시장은 모양이 굉장히 강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오늘도 미국 시장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미 정고점을 뚫었거든요. 이걸 뚫기 전까지가 FOMC가 있어서 애매해서 그렇지 뚫고 나면 쉬워요. 아마 제가 이거 얘기도 FOMC 전에 얘기했어요. 여기 뚫으면 여기까지는 쉽다 얘기했을 거고요. 그 흐름이 쉽게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며칠간 또 올라갈 겁니다. 여기를 뚫는 건데 지금 흐름 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의 흐름들을 풀 수 있는 지금 얘기들이 나왔으니까, 560주를 투입해가지고 뭐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당분간 미국 시장이 좀 강세를 보여주면 뭐 여기까지도 기대감이 뭐 더 가면 더 좋고요. 어쨌든 약간 상승세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래서 오늘 밤도 미국 시장은 나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S&P 500도 전고점 뚫었고요.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반도체 지수도 전고점 뚫었고요. 그다음에 애플 실적도 괜찮게 지금 얘기 나왔죠. 그러면 오늘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도 주식을 샀습니다. 코스닥도 샀어요. 기관도 샀습니다. 프로그램도 샀습니다. 프로그램은 내내 샀어요. 어제 오늘 결국 샀습니다. 그럼 얘들 왜 샀을까요? 미국 시장 올라가는 걸 알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밤도 미국 시장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월요일 날 못 갔던 애들이 갈 겁니다. 뭐 반도체서부터 해가지고 못 갔던 애들 몇몇 애들이 있을 텐데 일단은 에너지 관련주도 잘 보시고 그다음에 반도체 섹터 뭐 2차 전지도 움직일 것 같고 한데 더 그쪽 말고 더 재밌는 섹터가 있는데 그거는 강연회 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내일 강연회가 있거든요. 서울역에서 오후 1시에 강연회가 있는데 재밌게 매매할 수 있는 최근에 방산주처럼 이렇게 하나처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이 정도 진짜로 이 정도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섹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강연에서 얘기할 겁니다. 방송에서는 얘기 안 할 거예요. 내일 1시에 서울역 오시면 되고요. 토요일 오후 1시고요. 어쨌든 방산주 좋죠. 근데 이미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못 사요. 이제는 놔줘야 되고 일부는 팔고 조금 갖고 가야 되는 건 가능합니다. 그런 건 가능한데 다 갖고 가는 건 조금 무리고 저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도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시장은 좋아졌다. 이 얘기를 어제도 얘기했고요. 어제서부터 주식 사라 그랬죠. 어제 아침 방송부터 주식 사야 된다 얘기했고 바로 이 시간에 신한수도 주식 사야 된다 그랬는데 자, 할 얘기는 많은데 이따가 소통방송에서 더 하도록 하겠고 자, 종목 얘기 빠르게 한번 두 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대명에너지입니다. 태양광이죠. 오늘 상한가 갔어요. 강하다는 얘기예요. 얘 때문에 태양광 섹터들 더 갈 것 같아요. 안 간 태양광들 찾으시고 그 태양광들 더 올라갈 거니까 다음 주도 태양광, 풍력,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온실가스, 뭐 원전 뭐 등등등등 잘 찾아보시면은 좋은 종목 많을 겁니다. 자, 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생명인데요. 하나생명은 보험주인데 오늘 머리를 들었어요. 거리도 실렸고 뭐 실적이 좋대요. 2분기 실적이 좋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움직였는데 뭐 그럼 보험주들도 조금 따라가는 애들도 있을 겁니다. 뭐가 그렇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실전 매물 정세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하나손해보험이라고 어제도 그저께도 시장이 어제 제가 좋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더 갈 것 같다. 절반 팔고 절반 이하로 내미는 것들은 더 갖고 가라 그랬는데 오늘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이러면 한번 팔아주는 게 좋아요. 나머지도. 그리고 조금 갖고 가는 건 오징어 다리 남겨놓고 가져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팔고 나머지는 가져가셔도 되는데 그 판 것들을 지금 장이 좋아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던지잖아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개인들이 던지면 거꾸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주식시장 좋으니까 수익 난 것들 조금 끌고 갈 수 있는 것들은 비중을 줄여서 그다음에 신규 매수할 것들은 잘 찾아가지고 에너지 관련주 플러스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강연회 때 얘기할 거니까 나머지는 비밀이고요. 어쨌든 시장 좋습니다. 그래서 매매하기에 딱 좋은 장이 돌아섰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점수를 얘기해야 되겠죠. 자 시장 점수는 85.5, 매수 포인트 85.5,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85.5 평가하도록 하겠고요. 뭐 못다한 얘기는 잠시 뒤에 유튜브 방송에서 또 하도록 하겠지만 내일 강연회도 있고요. 시장 좋으니까 여러분들 걱정 말고 강연회 많이 오시고 주식 사야 됩니다. 아마 다음 주 되면은 또 강하게 움직인 섹터들이 또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바로 내일입니다. 이정수 파트너의 서울 강연회 진행되는데요. 현장에서 생생한 신의 한수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샵 0082번으로 신의 한수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정수 파트너와 장중에도 그리고 지금 못다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소통 방송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네, 오늘 방송 이쯤에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와 함께 다음 주에도 시장을 이겨내는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